고용노동부와 광주시 북구, 광산구가 오는 2025년까지 5,6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안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은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466억 원을 들여 지역 자동차와 가전업체에서 5,665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